32평인데 4.5m가 넘는 거실? 말 다 했네? 1차형 비데와 샤워 부스는 기본 아닌가요? 이사 오셔서 굳이 붙박이장 설치하실 필요 없어요. 붙박이장 기본 아닌가요? 안방에 붙박이장도 있고요. 파우더룸도 있고요. 대형의 드레스룸 공간까지 있으면 다 있는 거 아닌가요? 냉장고 칸 한 칸, 두 칸. 32평형에서 이보다 더 크게 주방 뽑을 수 있을까? 우리 집은 주차장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로 연결될 수 있어요. 짐 들고 엘리베이터 타세요. 주차는 세대별로 한 대씩 가능하고요. 자주식 주차와 필로티 주차 모두 가능한데 필로티 주차가 있으면요 세차 많이 안 해도 되죠.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야당동에 아직 32평형 타입의 3억 중반집 있어요. 오. 우리 만남 우연 아니야. 아. 계속 만나. 자, 여기 전실 한번 볼게요. 전실이 꽤 준수하게 잘 나왔어요. 오. 바닥에 타일도 그냥 밋밋한 거 대충대충 시공한 게 아니에요. 고급스럽게 그리고 인테리어적인 어떤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집이고요. 벽면에도 전체적으로는 도장 제품으로 시공을 해놨는데 벽면 중앙에는 거울장 크게 해놨고요. 자, 맞은편 볼게요. 역시 아, 여기는 도장 제품을 아끼지를 않았네. 보면 대충 감 나오죠? 네. 어느 정도 들어갈지 우리 각 나오잖아. 아, 알죠. 우리 이제 서당께 3년이면 이거 뭐 풍어를 읊는다고? 슬라이딩 중문이 들어가 있는데 웬만하면 신발장 안에 있는 사람이 안에 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싹 다 가려버리자고요. 여기는 층고가 상당히 높은데 2m 65. 오, 2m 65요? 네. 층고 중에 한 2m 65짜리 있나? 서장훈 씨보다도 더 큰 거죠, 사실은. 그렇죠. 복도식 구조에 방이 3개가 입구에 몰려있는 구조고요. 거실과 주방이 대면식으로 되어 있어서 큼직큼직하게 공간을 쓸 수 있는 집인데 나 지금부터 좀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나 지금 3번 방 볼게요. 네? 누가 여기를 3번 방이라 했는가? 어? 이거 뭐 뭐예요? 여기는 2m 74cm의 폭을 자랑하고요. 길이는 3m 40 가까이 돼서 문이 세 짝짜리가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이쪽에 네. 이렇게? 네, 여기 지금 침대 있죠? 책상 있죠? 아예 본품 위주로 쏙쏙쏙쏙 다 넣어놨고요. 중앙에 아주 큼직한 러그 깔려있는데 여유로운 3번 방이에요. 여기 붙박이장도 도장으로 아끼지 않았고요. 자, 이불도 넣을 수도 있고 옷도 세분화해서 넣을 수 있고요. 서랍장도 두 칸으로 도장 제품 아끼지 않으셨네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LG 제품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조명도요. 이원화해서 하나도 켤 수도 있고 두 개로 간접으로도 킬 수 있죠. 은은하네요, 이거. 우리 이렇게 키고 합시다. 네. 자, 이제 건너편에 안방이 있는데 안방은 또 어떤지 볼게요. 내가 얘기했잖아. 은은하게 가자고. 이것도 진짜 괜찮네요. 네, 그래도 메인 조명도 하나 켜줘봐요. 네. 자, 이렇게. 조명이 여러 개예요. 이제 두 개로 이원화해서 회로를 분리한 건데 이게 아무래도 쓰임새가 많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매립 조명 들어가 있고 메인 조명까지 들어가 있고 현재 DP되어 있는 것처럼 약간의 조명들을 추가로 더 넣는다라고 하면은 진짜 아름다운 집이 되는 거죠. 정중앙에 침대를 놓고 양쪽으로 여유 공간이 있는데 여기 한번 봐주세요. 급하게 뛰어갑니다. 문 3개짜리 여기 붙박이장 역시 도장 제품으로 시공을 해놨고 야, 옷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이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옆에 옆사르기에 이렇게 조금 더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죠. 필통도 넣어도 되고요. 저금통도 넣어도 되고 좀 너무 과거적인가? 저금통이랑 필통이요? 안방의 폭이 3m 40, 3m 80 가까이 되니까 여유가 있죠? 안쪽에 이제 파우더룸 공간하고 드레스룸 공간인데 그것도 참 세분화해서 잘 해놨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단장을 할 수 있는 공간, 파우더룸 공간이 있는데 수납장, 와, 하나.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양 옆면으로 이렇게 또 보조 수납장 들어가 있고요. 서랍장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의자 하나만 쏙 넣어놓고 쓰시면 좋겠고요. 전기 콘센트까지 배치해놨고요. 드레스룸 장도 되어 있고 약간 불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옷이 여러 벌 걸려져 있죠. 셔츠, 뭐 티셔츠 이런 류들 다 넣고
서랍장 들어가 있고요. 코트 걸 수 있는 라인 있고요. 바깥으로 외부 환기창까지 있고요. 여기 전신 거울 큰 거울 달아놨어요. 손 아까 씻었는가? 손 한번 씻으러 갈까요? 손 한번 씻으러 갈까요? 예. 손 씻었다 칩시다. 네. 자, 이누스 세면대 변기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휴지 놓는 공간 있고 거울 수납장 크게 들어가 있죠. 제 뒤로 샤워 칸막이 되어 있어요. 샤워 칸막이라도 있는 게 참 좋아요. 해바라기 수전하고 샤워헤드하고 우드타일 들어가 있어요. 나무 아닙니다. 거의 나무 질감도 가깝고 나무 톤에도 가까워요. 안쪽으로 조정을 좀 더 파놨죠? 여기 샴푸라던가 컨디셔너 이런 제품도 좀 놓고 쓰시면 좋잖아요. 여기는 정말 욕실이 큰 건 아닌데 여기저기 분리해서 요소요소 잘 써놨습니다. 안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들이 사이즈가 잘 나왔어요. 복도식 구조로 들어왔을 때 바닥에 이제 타일이 깔려져 있죠. 폴리싱 타일인데 많이 미끄럽지가 않아요. 자, 오른쪽 편에 있는 2번 방 한 번 더 보죠. 계속 서 있었기 때문에 좀 앉아 있겠습니다. 네. 여기 폭이 2m 80, 길이는 이제 3m 40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로운 방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또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을 들어가 있죠. 옷 수납 같은 거는 진짜 완벽하네요. 네, 안방, 2번 방, 3번 방 모두 다 붙박이장이라든가 드레스룸이 다 필수로 들어가 있는 방이에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아까 우리 조명 좀 멋 좀 부렸죠? 2번 방을 나와서 재빠르게 메인 욕실로 통과한다. 왜냐고? 급하게 용변을 봐야 됐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물을 내리는 수고 따위는 하지 않아. 뚜껑만 덮을 따름이야. 그러면 물이 내려가요. 여기 일체형 비데 아주 잘 들어가 있죠? 전체적으로 거울 수납장 큰 거 들어가 있어요. 층고가 높다 보니까 거울 수납장도 크기가 커요. 샤워 부스로 되어 있어요. 안방은 샤워 칸막이 되어 있었죠? 부스가 낮죠. 뒤편에는 우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한 면, 두 면, 뒤에 세 면 모두 우드 타일로 시공해놔서 집안의 분위기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이제 나왔습니다. 복도식 구조 안쪽으로 또 들어왔어요. 벽면은 화이트 톤의 무늬목 시공을 해놨고요. 바닥에는 폴리싱 타일이 거실 주방 쫙 다 깔려서 들어갈게요. 거실이 워낙 넓으니까 바로 볼게요. 진장님 뭐 하세요? 요즘 알파벳 좀 공부해. 알파벳 공부하신다고요? 응. 그래요? 요즘 하마TV 글로벌적으로 나가잖아. 아, 외국에서 연락 오는 건 몰라? 거실이 아주 넓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벽면에도 폴리싱 타일, 바닥재랑 비슷한 타일을 썼기 때문에 확장돼 보이고 더 넓어 보이죠. 여기 현장 층고가 많이 높아요. 2m 65기 때문에 동일평형의 다른 집보다 더 커 보인다라는 총평이 있었어요. 소파월은 어떤 자재를 썼냐? 똑같은 폴리싱 안 썼어요. 좀 다르게 했죠? 고급 빌라에 정석과 같은 웨인스코팅으로 마감을 해놨는데요. 야, 도장 처리 잘 됐다. 메인 조명 들어가 있고요. 매립 조명 들어가 있고 간접 조명까지 조명이 3단계다. 거실에 베란다 샷이 아주 통창으로 크게 되어 있죠. 오늘도 날씨가 좀 오슬오슬 추운데 특별히 한기를 못 느끼겠어요. 왜냐고요? 단열이 잘 됐기 때문에. 따로 사이즈 말씀 안 드릴게요. 4m 55 사이즈예요. 넓은 거실이죠? 건너편에 있는 주방 볼게요. 상상할 수 있는 거실보다 훨씬 더 컸고요. 주방도 작지 않아요. 기역자형 주방 나오죠? 기역자형 주방이 나오려고 하면 아일랜드 테이블, 그러니까 식탁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아일랜드 테이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의자 두 개 보이시죠? 안쪽에 하나 정도 더 놔도 되겠죠? 거의 한 3-4인용 정도는 식사하셔도 돼요. 여기 보조 쿡탑 들어가 있으니까 뭐 찌개나 국 같은 거 데워서 드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하부장은 우드톤으로 되어 있고 위에 상부장은 아이보리톤으로 지금 시공을 해놨어요. 살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층고가 높기 때문에 수납 공간들도 위로 많이 높아서 올라가고 있고요. 안쪽에 디오스 식색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냉장고 공간 따로 목공으로 마무리를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어떤 공간이냐, 김치 냉장고를 쏙 넣어버리는 공간이죠. 김치 냉장고가 오래된 거나 조금 연식이 좀 된 거는 좀 안 이쁘잖아요. 그런 애들은 쏙쏙쏙쏙 넣어버리시면 좋겠고요. 안쪽에 또 보조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들어가 있어요. 싱크볼 사이즈는 좀 광폭으로 크게 나왔고요. 바깥으로 환기창 나 있고 가스 쿡탑을 하나 더 썼어요. 3구짜리 가스 쿡탑 넣어놨고 환기창이 이쪽에도 이쪽에도 양쪽으로 이어지고요. 베란다 샷이 창문까지만 열어두면 환기가 좀 잘 될 수 있는 구조고요. 다용도실은 안쪽에 있어요. 3연동 중문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죠? 여기 단차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바닥이 뜨끈뜨끈합니다. 린나이 보일러 1등급 제품 들어가 있고요. 이 정도면 워시타워 하나 넣으면 딱 안성맞춤이네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빌라는 운정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인데 12개동 대단지 현장이에요.
100세대 가까이 되는 아주 대단지 현장이다 보니까 역세권 도보 출퇴근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많이 찾으시고 입주하시는 그런 곳이죠. 여기 현장에 32평형 타입 아직 자녀 세대가 남아있어서 제가 급하게 또 영상을 찍었어요. 이 현장에는 두 가지 타입의 실내가 있는데요. 모두 32평형 타입 기준층으로 되어 있고 약간씩 방의 스타일과 구조가 좀 다릅니다. 오늘의 현장 분양가 말씀드릴게요. 3억대 중반. 아직도 3억대 중반에 신축 빌라 현장 있어요. 그것도 역세권 현장에서요. 실입주금은 딱 5,000만 원 예상해주세요. 개인의 신용별로 그리고 소득별로 약간의 차등이 있는데요. 대표분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컨설턴트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집을 사실 수도 있고요. 못 사실 수도 있어요. 저한테 전화하시면 집을 사실 수 있겠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고향과 파주의 꿀매물들 그리고 가성비 있는 꿀매물들 럭셔리급의 꿀매물들 모두 영상으로 바로바로 촬영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사랑하는 하마TV의 꼼정아였습니다. 꼭!